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노콩입니다. 잠깐만 TV 끄고 올게요. 오늘은 옷을 사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옷을 버리는 영상이에요. 입는 옷은 한정적이지만 옷이 정말 정말 많은 게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매번 이제 다른 의상을 입기도 하고 뭐 컨셉마다 의상이 다르기도 하고 또 가끔씩 중복된 의상을 입으면 언니 그거밖에 없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번 의상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옷이 정말 많은데 넷플릭스에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그런 다큐 같은 걸 봤는데 옷 친구들에게 좀 예의 있게 인사하면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이 버리러 가볼까요? 고고! 안 입는 옷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와 이거 진짜 추억의 옷이다. 이게 제가 왜 잘 안 입으면서 못 버렸냐면은 이게 주시주디라는 브랜드의 옷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나일론에서 뭐 주시주디와랑 협업해서 무슨 걸스? 이런 거 참는 거를 했었어요. 그때 산 옷이라 이거 진짜 못 버리겠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처음부터 못 버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대학생 때 정말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이거 버류. 굉장히 이렇게 파여있는 섹시한 원피스인데 저한테는 좀 아니야. 나한테는 좀 아니고. 잘가 고마워. 블라우스에 한창 미쳤을 때 꽃무늬 블라우스를 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인사할게. 고마웠어. 잘가. 고맙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은 저희의 정말 오래된 연두부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 연두색 옷 파란방 시절 이거 입고 막 하울도 소개하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엄청 짱짱하고 질이 좋아요. 이게 너무 아까운 게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살 수도 없고 쇼핑몰이었는데 쇼핑몰 상품이 워낙 확확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5년 전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못 버리겠어. 너무 향기도 좋네. 빨아놔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옷 버리실 때 옷 양이 1톤 정도 넘는다 기준이 있던데 헌옷 수거?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있거든요. 직접 오셔가지고 수거해 가세요. 근데 막 1,000원, 2,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대요. 옷 양이 많으면은 그런 수거 업체를 찾아서 부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다.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많이 입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피자가 있고 옆에가 다른. 입으면 되게 귀여운데 보내줄 때가 됐다. 고마웠어 정말. 연디에스라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고마워. 처음에 초창기 팬미팅 할 때 맞춘 후드티거든요? 구독자분들 주려고 만든 후드티인데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년 동안 입었더니 보풀이 일어나서 고마웠다. 이것도 주시주디 제품입니다. 주찌? 예쁜데 제가 손이 잘 안 간 이유가 이게 엄청 면이 아니라 나일론 소재예요. 나일론. 그래가지고 땀 흡수도 아예 안 되고 입었을 때 핏도 막 엄청 예쁘지 않고 고맙다. 제가 좋아하는 카디건. 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때 V앱 하던 시절에 받은 맨투맨. 얘도 버리지 않습니다. 저의 추억이 담긴 이런 맨투맨입니다. 치마인데요. 되게 예쁘죠? 예쁜데 빨았더니 이게 짜그라들었어요. 짜그라들었대. 짜글이 먹고 싶다. 고무줄이라서 되게 좋아하던 치마인데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고마웠어. 가! 이거는 짝 달라붙는 원피스거든요? 뱃살이 나와서 못 입을 것 같아. 진짜 고마웠어. 너는 내가 행사장에 자주 입었던 거. 고마웠어! 슝! 제가 좋아하던 그 조끼인데 너무 늘어나가지고 얘도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고마웠다. 나와 함께 해줘가지고. 대가! 얘는 달 모양 맨투맨인데 보내주겠습니다. 고마웠어. 달아! 달아. 밝은다. 이태백이 놀던 달아.
여러분 혹시 이거 보고 아 그거 옷을 버리지 말고 기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막 새 거만 골라가지고 몇 번 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좋아하시는 단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걱정하지 마세요. 돈으로 하고 있고요. 돈으로 해야지 뭔가 그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사잖아요. 이거는 목폴라 티인데 제가 정말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보온을 해줘서 고마웠어. 가라! 그리고 요 치마, 체크 치마. 너무 짧아요. 제 요새는 치마를 좀 안 입기도 하고 보내게 했습니다. 고마웠어, 체크 치마야. 이거는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해서 올 100% 막 이렇게 해서 샀단 말이에요. 홈쇼핑이래. 쇼핑몰에서.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얇아요. 20 가까이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디자인은 진짜 제 마음에 드는데 코트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그 말, 자켓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너무 얇거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봄에 입을게요. 봄에 입으려고 잠깐 보류. 세상에나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녔을까요? 이 자그마한 아동복 같은 이 조그마한 티셔츠를 세상에나 이걸 입고 다녔다니. 이거는 레이지 오프 제품인데 아동복 같네요. 너무 보니까. 고마웠어. 조심히 가. 아유, 또 하얀 거 때 타는 걸 왜 찾는지 모르겠네. 정말. 여기 또 뭐 묻었어요. 내가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가. 아 진짜. 나 어렸을 때 이런 모자 뭔 깡으로 썼지? 뭐지? 스냅백 같은 건가? 이렇게 길들여서 쓰면은 그나마 괜찮으려나?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자도 보류. 이거 핑크 이거 빵모자 같은데 고맙다. 가! 빵모자인데 얘가 너무 이 보풀이가 많이 일어나고 가야겠습니다. 퇴가! 아따 뭐 이렇게 모자가 많아. 모자 별로 쓰지도 않았으면서. 하트 포인트인 모자인데 고마웠어. 조심히 들어가. 이거는 엄청 긴 원피스예요. 셔츠 원피스인데 예쁘고 괜찮긴 한데 가끔 끌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 키에 여기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끝쪽이. 그래서 이 친구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데 이런 약간 쨍한 연보라 있잖아요. 입으니까 완전 안 어울려요. 되는 순간 그냥 어두워지죠. 딱 햇빛이 어두워진 건데 어쨌든 딱 입었는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연보라 셔츠도 보내줄게요. 마지막으로 보내주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추천 좀 하고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본지샵에 파는 두꺼운 후드인데 엄청 길거든요. 완전 롱인데 이거를 집에서 입고 있다가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집 근처 자주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은 요거 입고 롱패딩 딱 입고 나가면은 됩니다. 완전 따시고 완전 길고 하니까 추워봤자 발목밖에 안 시려워요. 제 키 기준에서요. 얘를 정말 자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 많이 묻어가지고 지지가 묻어가지고 빨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올겨울에 고마웠어. 가! 아 이 맨투맨은 버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따뜻한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딱 얘가 따뜻한 분홍색 맨투맨이었어서 고민 중. 이 친구를 보내줄게요. 민트색에 딸기가 박힌. 이게 보풀이 좀 일어나기도 했고 너무 애기 느낌이에요. 2016년에 구입을 했는데 몇 번 못 입고 너무 애기한 느낌이어가지고 딸기 니트도 보내주겠습니다. 저의 월간 연두콩 인트로 때 입었던 잠옷. 이거 좋은데 이제는 놔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거 사람들이 중고나라에 연두콩 잠옷이라 판다고 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진짜 그런 게시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고마웠어. 나는 이제 새 잠옷을 살게. 아 뭔가 얘는 못 버리겠어. 아 이거 안 돼 그냥. 아니에요 이거 안 버릴래. 세로줄 셔츠인데 얘도 되게 많이 입었죠. 조끼랑 코디해가지고 셔츠 많이 입었었는데 얘도 뭔가
보내주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네. 아,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케아 이불에 이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 느낌이에요. 이케아 이불 촉감. 아, 그래서 얘도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미쏘 처음으로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 했을 때, 미쏘랑 콜라보 할 때 얘는 이렇게 주머니가 좀 큰 자켓이거든요. 어떡할까? 얘는 보내줘야 돼.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역으로 옷들을 약간 추억하면서 옷들을 보내줬는데요. 뭔가 추억이 이렇게 샘솟는 옷들도 있고, 그래도 짐이 너무 많아서 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버릴 옷들은 이 정도입니다. 쌓여있어서 더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이사 빨리빨리 하고 최대한 빨리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빠이빠이.